최고의 맛을 찾아 하나와 떠나는 세계여행.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는 하나예요. 오늘은 천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서유럽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서유럽에 빼놓을 수 없는 나라들 셋. 예술가들의 나라 프랑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이탈리아, 신의 선물 알프스를 품은 스위스가 있죠. 셋 중 어디를 가든 약 12시간은 날아가야 하는데요. 너무 먼 거 아니야 하다가도 서유럽의 어마무시한 예술품들과 건축물,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막상 도착하면 매번 정말 오길 잘했다 한답니다. 특히 유럽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아!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오죠? 먼저 프랑스에서는요, 고소함과 향긋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와 레드와인에 푹 담긴 수탉, 꼬꼬뱅을 먹어야 하는데요. 둘 중 제 취향은 부드러운 닭요리 꼬꼬뱅이에요. 그럼 이번엔 프랑스의 꼬꼬뱅과 스위스의 퐁듀의 대결.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퐁듀! 치즈에 빵을 찍어 먹는 맛은 딱 여심을 녹인답니다. 그렇다면 막강의 우승후보, 퐁듀와 겨룰 이태리 음식은요? 화덕에서 구워 바삭하면서도 얇은 도우가 일품인 피자, 이탈리아 근해의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스파게티, 크고 두툼한 고기가 일품인 피렌체 스테이크. 모두 명품 음식이지만 이 중 하나의 취향은 피렌체 스테이크죠. 그렇다면 대망의 서유럽 메인 음식 결승은 스위스의 퐁듀 대 이태리의 피렌체 스테이크. 치즈에 빠진 빵이냐, 두툼한 고기냐. 두근두근 둘 중 하나의 취향은요? 바로 고소함이 가득한 퐁듀요. 날씨 변화가 심한 스위스에서 따뜻하고 고소한 퐁듀를 먹는 순간 아, 온몸이 사르르 녹는답니다. 그럼 이번엔 서유럽의 디저트를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스위스의 초콜릿 대 과즙이 풍부한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 젤라또. 둘 중 승자는 당연히 스위스 초콜릿이죠. 그 풍부하고 깊은 맛이란 여행의 피로를 싹 날려준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프랑스의 디저트들은요, 아주아주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과자 마카롱, 얇게 구운 팬케이크 속에 달콤한 재료가 가득한 크레이프가 있는데요, 이 중 저를 사로잡는 건 타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마카롱이죠. 그렇다면 서유럽 디저트 부문 대망의 결승은 스위스 초콜릿 대 프랑스 마카롱. 정말 둘 다 달콤함의 대명사인데요. 둘 중 하나의 취향은 바로 마카롱이요. 달달함을 싫어하는 오빠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여자들은 마카롱에 달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땡길 때가 있다고요. 저랑 인생 마카롱 먹으러 서유럽 가실 분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은 여행의 시작입니다.